보잉 777-200ER의 지난달 운항 기록지입니다. 지난달 2일 운항 기록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오전 11시 5분 도착했습니다. 보통 2, 3시간 정도 공항에 머문 뒤 다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항공기는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4시 32분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9시간 넘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머문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체의 1번 엔진에서 기름이 새는 현상이 확인돼 20시간 넘게 엔진 정비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가 한 달 전 엔진 이상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결국 승객들은 대체 여객기로 인천으로 출발했고 문제의 항공기는 다음 날에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달 28일 정기 계획 정비에서도 해당 항공기의 엔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제방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부터 그동안 착륙한 항공기들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착륙하려면 항공기 앞이 살짝 들린 거의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300m가량 떨어진 이 착륙 지점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은 사고기의 앞부분이 상당히 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What I saw was as it was coming into land at the last minute, you could see the front end pop up and then slam down. 왜 기수를 올렸을까? 착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 출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상 착륙 지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만큼 항공기 추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갑자기 상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력이 떨어지면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장은 기수를 들어서 항공기가 뜨는 힘이 좀 더 발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고도를 유지하면서 하강하려 했지만 정상 착륙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꼬리 부분이 부딪히면서 바다와 활주로 초입에선 꼬리 날개 등 꼬리 파편이 흩어졌고 동체가 돌면서 활주로 왼쪽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육지에 부딪힌 꼬리 부분은 맨 뒤쪽 탑승구 바로 옆인데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The passengers in my plane are actually calm. The pilot is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get us out from the plane and yes. And we're just like waiting here in the plane. 동체 앞부분과 꼬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지점이 충격을 받으면서 부러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